오늘 운동은 오버헤드 프레스, 스쿼트, 그리고 풀업을 했습니다. 오늘은 와이프와 함께 훈련을 진행했고,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비를 아무것도 착용하지 않고 오랜만에 180까지 올라가 봤습니다. 풀업도 즐겁게 잘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은 운동을 할때 장비를 착용하는 것과 안 착용하는 것, 그러니까 벨트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벨트를 착용하고 스쿼트를 하는 건 가짜다. 벨트를 착용하고 하는 건 자기의 코어의 안정성으로 드는 게 아니라, 이런 벨트의 힘으로 드는 거기 때문에 가짜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중에 고중량을 다루시는 분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벨트를 착용하고 고중량 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코어의 힘이 좋은 거고 몸의 안정성을 잘 가져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계속 벨트만 강하게 착용하신 분들은 이 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할때 그런 감이라던가 몸통 잡는 방법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벨트를 착용하지 않는다면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벨트를 착용하고 예를 들어서 스쿼트 250을 하는 분이 조금만 연습을 하면 최소 220까지는 안정감 있게 벨트 없이 스쿼트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사실 이런 거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스트랩을 계속 착용하고 운동을 하다가 뭐 훅그립이라던가 얼터네이티드 그립 이런 거를 처음에 할 때는 굉장히 어색하고 손이 빠질 것 같지만 조금만 연습을 하다 보면은 이 하는 방법을 익히게 되면은 그걸로도 굉장히 안정하게, 안정적이게 느끼면서 할수 있듯이 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것도 사실 저는 코어의 힘도 힘이지만 그것보다도 이 몸통을 안정화시키는 방법을 아냐 모르냐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벨트의 역할도 그 호흡을 맛있는 그잘 잡는 거에서 좀더이 허리를 누군가가 감싸고 있으니까 그게 좀더 압력도 더 올라가고 따라서 코어의 안정성이 더 올라가게 하는 그런 용도인데 그런 용도로 벨트가 쓰이는 거지 벨트를 찬다고 코어가 아예 안 쓰이는 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이건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가르칠 때나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줄 때는 제가 오랫동안 벨트를 안 차고 해본 결과, 그냥 벨트건 슬리브건, 일단 갖고 있는 장비는 전부 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훈련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나는 무조건 노벨트가 좋아라고 생각을 하는 건 저는 그렇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노벨트로 하는 게, 한번 그런 능력을 기르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차라리 메인 스쿼트를 할 때는 벨트나 장비를 다 착용하고 보조로 스쿼트를 할 때는 이런 장비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착용하지 않고 해보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훈련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나는 벨트 안 차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단은 초보자분들도 갖고 계신 장비를 적극 활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차차 내 수행능력이 올라가고 나서 어느 정도 막힐 때 그때 저는 벨트를 풀러서 약간 약하게 하는 날에 무장비로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장비 있는 건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